안녕하세요, 지아씨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TVC 컬렉션북, 아니 미니 쿠폰북을 만들 거예요. 도안은 딱 한 장이고요. 도안 아래쪽을 먼저 자르고 코팅할게요. 뒷면도 코팅을 해줍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완전히 밀착시켜주세요. 이어서 칼질을 해주면 아주 깔끔합니다. 밝은 빨강이랑 어두운 빨강이 교차된 거 보이실 거예요. 이 경계를 접어야 하는데 그 전에 칼등으로 눌러줄 거예요. 여러분, 칼날 아니고 칼등이에요. 칼등입니다. 그러면 약간 눌린 게 보이죠? 여기를 접어주면 됩니다. 칼등으로 눌러놔서 편하게 접을 수 있는데 그래도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1호 지퍼백을 준비합니다. 지퍼백 부분은 잘라주세요. TVC 크기랑 맞는지 확인한 후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대칭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면 끝! 이걸 6개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양면 테이프가 필요해요. 양면 테이프를 자르고 반으로 갈라서 방금 작업한 지퍼백 테이프 부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지퍼백이랑 합체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 지퍼백들을 하나로 합쳐주세요. 표지를 다시 가져와서 양면 테이프로 끝부분을 고정하면 슬슬 책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속지는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정 가운데에 양옆을 잘 붙여주세요. 원래 쿠폰북으로 쓰려던 건데 이렇게 TVC 컬렉션북으로 사용해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초심대로 쿠폰을 만들어야 합니다. 쿠폰은 12장 만들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씨만 써도 좋아요. 저는 짱구 스티커를 활용했어요. 쿠폰을 다 꾸몄으면 칼로 잘라서 쿠폰북에 넣어주세요. 쿠폰 12장 전부 꾸며주면 되겠죠. 근데 쿠폰북이 자꾸 뜨는 게 거슬려서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버렸어요. 아무튼 포켓몬 미니 쿠폰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열면 안에는 쿠폰이 들어있어요. 저는 쿠폰을 한 개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12장 전부 완성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